자, 공식적으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기범의 형이지요. 노을초의 헌해. 헌해! 어디 보고 해야 되나요? 저기 보고요. 네,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나만의 에이스 한혜입니다. 안녕. 뭐야, 마마라 에이스. 재미를 장착하고. 여러분, 자기소개 너무 저분 할 수 있게 해리 씨가 좀 많이 도와줘야 돼요. 아, 너무 오랜만에 했어요. 네. 너무 오랜만에 했고. 어떻게 된 거야?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한기범의 동생, 놀토의 히어로라고 불리는 그 남자가 히어로. 왔습니다. 히어로. 반갑습니다. 1년 반 만에 돌아온 놀라운 토요일 1세대 멤버 샤이니 T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. 야, 왔구나. 드디어 이제 원년 멤버가 돌아왔습니다. 두 분이 남긴 역사가 굉장히 많은데요. 특히 키 군 같은 경우에는 떠나있던 기간이 계산해보니까 79주였어요. 79주. 근데 원샷 기록이 무려 11개월 동안 깨지지가 않았습니다. 키! 키! 와. 키! 오. 키! 오. 영원한 키 히어로. 오, 키! 아, 역시 키! 키! 이분입니다! 누세요! 해리입니다! 오. 오. 와. 해리, 세윤, 공동 1위입니다! 공동 1위입니다!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셨어요. 아니, 네. 아니 저도 제가 자리를 비우고 근 1년이 다 됐을 때 이제 세윤이 형이랑 해리가 1, 2위를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요. 그때서 그거 실제로 보니까. 아니 그러니까 세윤이 형이 근데 압도적이던데. 뭔가. 치고 나갔어요. 네, 마지막에 이렇게 팍 치고 나갔는데. 네. 아, 그럼 그럼. 몰아쳤지. 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춤추고 그러더라고. 야, 정확하네. 야, 정확하네. 어우, 속 시원해. 어우, 속 시원해. 그 캐릭터로 또 밀고 나가고 이렇게 문제 풀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기던데요? 뭐가 생겨? 뭐가? 힌트가 많이. 봉청. 뭐? 봉청이. 뭐? 너 없는 사이에 우리가 포기도 하고 막 많은 일이 잠깐만. 있었어. 키 있었을 때는 힌트가 좀 간단하잖아. 몇 개 있었죠? 아, 세네 개 있었나? 초성. 뭐 띄어쓰기. 띄어쓰기. 한글자. 오답수. 오답수 네 이렇게. 네 개 있었다. 지금 현재로선 가장 인기 없는 네 개가 그건데. 지금. 그 힌트로는 도저히 못 맞춰서. 맞출 수가 없어. 어떻게 쓰면 봉청이를 얻겠니? 제일 큰 게 봉청이에요. 제일 큰 게. 오늘은 진짜 그 새로 나온 힌트는 제가 최대한 쓰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. 오리지널, 오리지널. 네. 있는데 굳이 안 쓴다. 제가 노리는 거는 명예의 전당이에요.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? 1라운드도 원샷, 2라운드도 원샷. 그럼요. 할 수 있을 것 같아. 대박이다. 오, 너무 지금. 아, 그동안 변함이 많다. 네. 이분의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독한 허언증의 중심에 서 있었던. 아유. 심지어 허언증 때문에 굴뚝 분장까지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예. 아. 해리! 저는 거의 1절 버스 거의 다 어? 싹 다 들었어요. 싹 다 들었어! 싹 다 들었어! 나왔네, 영어. 링거가 영어예요? 링거 영어죠. 영어예요. 저는 지금 생각이 잘 없는데 처음에 되게 잘 맞추거든요. 또 허언증 시작됐다. 한해 또 시작했다! 저 형 약간 허언증 있는 거 같아요. 우와! 우와! 한해 이렇게 하고 이게 벌칙이네. 그렇죠. 군대에 있는 동안 좀 허언증 좀 고치고 왔는지 알고 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더 심각해졌다. 허언증이. 군대에서 바스 실력이 원샷 원킬까지 한 적이 있다. 아 진짜? 이거 방송 보고? 아니 뭐 무슨 노래에서요? 아니 제가 군대에 있을 아니 군대에 있을 때도 잘 들었는데 또 최근 분을 한 3, 4회 몰아봤어요. 네. 저 집에서 혼자 원샷을 받은 게 진짜 너무 많았어요. 집에서 원샷을 받았다고? 집에서 원샷을 받았다고? 집에서 원샷을 받았다고? 괜찮아, 허언이야. 아니, 자체 평가를 하잖아요. 엄마가 찍어, 엄마가. 귀신이랑. 귀신들이랑 했네, 귀신들이랑. 엄마가 원샷을 귀신들이랑 했어, 귀신들이랑. 집에서 너 어디 카메라 그러니까 자체 평가를 하잖아. 나는 이제 TV 화면에 없지만 이렇게 글자 수를 따져봤을 때 이제 원래 나와야 하는 건 내 얼굴이다. 이런 적이 너무 많았고. 뻥이다, 이거 뻥이다. 차라리 전우들이랑 했다고 하지. 아유, 길어졌네. 아, 쉬운 길 아닙니다. 예, 근데 이제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얘기죠. 업그레이드가 됐고 사실 기범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명예의 전당 얘기를 하는데 네. 원래 군대 가면 사람이 좀 욕심도 줄고 하거든요. 그렇죠. 기범이 아직 좀 탐욕스럽네요. 탐욕스럽네.
아니, 오랜만에 나왔는데 사이좋게 가고 왜 이렇게 아등바등해요? 그럼 본인의 목표 있습니까? 야, 니네 진짜 안 변했구나. 사이좋게 하나하나 정도는 이제 오셔서 받아서 하나씩 나눠야 되지 않나. 저는 오늘 명예전당에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안 변했어, 안 변했어. 야, 제가 그걸 꺾어두지. 오랜만에 돌아온 두 남자입니다. 우리 한기범의 활약을 좀 오늘 기대를 해보면서 아, 이분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. 놀토의 마스터키, 소화도 잘하네. 임찬훈, 한유미. 오늘 의상도 깔깔이를 네, 깔깔이 아 군대 의상 저녁을 거. 신고합니다. 저거 바뀐 지가 언젠데 진짜 아, 네? 전쟁 통에 입었던 것 같은데 전쟁 통에 넉살은 우리 멤버들 못 놀리니까 햇님이 계속 놀리네요. 예. 아직 치오랑 넉살이 인정을 못 봐. 아유 어떻게 놀려요. 귀한 자리 또 이렇게 주고 가셨는데 귀한 자리를 저희가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? 제가 여기 그럼 그럼 아유 아 원래 이제 둘이 나가고 나서 그 반키로 활동했거든. 좋습니다. 자 과연 그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될지. 어 면접이었어요? 지금부터 서바이벌 롤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자리 싸움 나.